리더십에 대한 제목을 여호수아의 리더십. 사람이 살아갈 때 모든 것은 내가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내가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시간도 다스리고 은사도 다스리고 건강도 다스리고 물질도 다스리고 다 내가 어떻게 핸들링 하느냐,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내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도 참 모든 것이 이게 리더십이다. 담임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강남에서 큰 교회가 되고 여러분 부흥이 때를 이루고 그런 건 전부 다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가정도 건강도 기업도 신앙도 리더십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에 나타나는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어떤 걸까요? 성경에 여러 페이지가 있지만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아주 독특합니다. 사업을 하는 분이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이거는 경영학 교과서고 한의사가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손자 이게 동의보감 본초 강목이 되고 군인이 보면 손자병법이 되고 여호수아 1장은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 여호수아 1장을 손을 얹고 하나님 내 시대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새 시대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해달라. 여호수아 1장을 손을 얹고 선서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여러분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독특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큰 진공상태 리더십이 초래된 그때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를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신천신지의 그런 축복권을 따낸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1장에 나타나는 리더십의 원리를 우리가 살펴보면 사업을 하든 사역을 하든 사랑을 하든 아주 눈부신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가 다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사람은 여러분 내가 연애를 해도 결혼을 해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배우자를 배필을 판단 결정 선택을 사업도 내가 투자하고 내가 취직하고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회사에서 어떤 사원을 뽑을 때도 어떤 사원을 뽑을 것이냐 어떤 사원에게 무엇을 맡기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리더십을 발휘해. 여호수아는 모세가 밟아보지도 못했던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면서 광야 생활 40년을 끝장을 내고 새로운 축복의 땅에 우뚝 들어간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저와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직장 가운데, 신앙 가운데 아주 적용 가능한 독특한 리더십입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 8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위기의 리더십입니다. 위기 때의 리더십이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입니다. 오늘 성경을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시제가 나타나는데 지금 시간이 언제입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들었으신 거예요.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상으로 보면 큰 혼란 때입니다. 모세는 여러분 이스라엘에 우리가 말하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박정희 대통령, 김문은 목사 이거 다 합친 정도가 이만한 이름을 갖다 붙여도 그런 데 같거든요. 뭐 신창원이, 요영철이, 김문이 이름을 하면 안 됩니다. 이름은 여러분 좀 센 데 같다 이름을 붙이자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믿음이 센 분들, 믿음의 그 어른들, 믿음의 영웅들 속에 이름을 갖다 붙여야지 본때가 있지. 여러분 모세가 죽었다는 건 이스라엘로 봤으면 큰 영적인 혼란한 상태가 초래된 거예요. 우리나라의 어떤 장군, 대통령 그런 죽은 것보다 더 훨씬 어려운 상황. 모세가 없이 출애굽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모세 없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강한 독보적인 탁월한 리더십을 가졌던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죽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들었으신 거예요. 이 후라는 시간이죠, 시간. 사람의 어떤 큰 역사가 끝장난 뒤에 하나님 그때부터 본격적인 구원 역사를 시작한 거예요.
위기 때의 리더십이 눈부시게 빛나는 거예요. 밤하늘의 지각같이 어두울 때 그때 이런 색들이 반짝거리듯이 하나님은 시대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었으십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붙들고 들었으시는데 여러분 부흥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하면 그 사람이 나를 따라 하면 역사가 물줄기가 족보가 문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그렇게 부흥이 될 때는 요나단 에드워드 찰스 피니 드와이트 무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이 한두 명만 일어나면 그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하면 그 사람 밑에 족보가 계보가 문화가 따라오면서 하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서시는데 위기 때에 하나님은 때를 따라 보여주십니다. 난세의 영웅이 납니다. 난세. 위기 때에 하나님은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한 사람을 세우시면 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께서 거국 내각을 구성하거나 특공대를 조직한 역사가 없어요. 그냥 이세의 아들 다윗 한 사람을 만나니까 내하고 궁합이 딱 맞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구레네 사람 시몬, 아리마데 사람 요셉, 가이사라의 고넬료, 안디옥의 바나바, 길라스의 우관자 디셉 사람 엘리야. 그 시대에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사회를, 교회의 역사를 얼마든지 새롭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이 들면 이때라 이때를 위함이 아니라 어려울 때 난세 때에 위기 때에 하나님은 용서하라는 뜻밖의 지도자를 들어쓰신다.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자기 때가 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용수아 때가 오고 엘리야가 죽은 뒤에 엘리사 때가 오고 바울이 떠나간 뒤에 디모데가 때가 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도 반드시 때가 있어요.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때를 알고 철을 알고 음식도 여러분 과일도 봄철에 무지에서 나오는 딸기가 맛있습니다. 지철에 지땅에서 나오는 쉼터구리 음식이 맛있는 거예요. 때를 알아야 돼 사람이. 철이 들어야 돼. 철이 들어야 돼. 때를 따라 철을 따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려우면 어려운데 사실은 그때 흔들릴 때에 꽃은 흔들리면서 핀다더라고요. 흔들릴 때 꽃이 피는 거예요. 하나님은 썸이 되는 하나님이라고 흔들어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고 고난이 오면 그때가 사실은 고난의 때가 아니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거든. 지금은 그때가 고난의 때가 아니고 빠리의 영이 애기야 가자 세월이 지나가서 시급을 할 것 같고 죽을 것만 같고 지구석이 끝장나고 건강의 한계를 느끼고 내가 더 이상 여기에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그런 위기 때 고통 때 환란의 때 하나님은 사람을 부는 듯이 들었으십니다. 큰 혼란이 있을 때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난세의 영웅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하나님은 여러분 모세가 죽었다는 보급장부터 돌리고 용사 1장을 시작한 거예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엄청난 리더십의 진공 상태가 초래되고 큰 혼란이 나타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때 여호수아라는 한 인물을 들어서 역사와 민족을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다음 세대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축복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사람은 지도자는 여러분 태어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인데 지도자가 만들어질 때는 여러분 바람이 불 때 환란이 올 때 위기 때 그때 하나님 고난의 때를 통해서 정금 같은 그런 멋진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위기가 있을 때는 그때 우리가 사실은 위기가 아니에요. 위기가 기회가 된다고 위기 때가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때가 고난의 시절 그때가 여러분 어려운 때 환란 때 고통의 때가 아니 그때가 화려한 시절 파리의 연이 그때가 추억의 계절 그때 그냥 한복판을 가로지르면서 믿음의 진보가 나타날 때가 위기 때입니다. 큰 어려움이 있으면 큰 위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 배경, 분위기, 조건을 변명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변명을, 핑계를, 원망을, 짜증을 내는 것들은 절대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언제라도 원망, 핑계를 대지 마세요.
상황, 배경, 환경이 어떻단 말이에요. 부산에서 두 번째 큰 교회가 호산나 교회인데, 호산나 교회는 바로 앞에 경마장 여관이고, 바로 옆에 술집이고, 바로 뒤에 러브 호텔이고, 교회 꼬라지 하고는, 너무 교회가 성향 영향력이 있죠. 앞에도 여관이고, 뒤에도 술집이고, 옆에도 벗어나집이고. 제가 지영준 목사님을 뭐, 형님, 큰형님 같이 늘 가까이 모시니까, 목사님 교회 꼬라지가 이래가도 되겠습니까? 되지. 로마서 5장 20절 읽어봐라, 김 목사. 죄악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됩니다. 어떤 위기 때, 죄악의 때라도 하나님 그때야말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스카우트하시고 그때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초원에서도 보면요. 핫토치기를 해도요. 초장 끌빨, 무슨 끌빨이라고. 초장에게 배금 땄다고 할렐루야 했다는 새벽에 썰렐루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모세가 죽었다는 보고장부터 돌리는 것 같지만 이때부터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으니까 큰 리더십의 혼란 상태가 처리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때야말로 새로운 세대, 새로운 일꾼을 필요로 하시고 숨겨진 것 한 사람을 스카우트하시면서 요사의 때가 본격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고. 우리는요 돈이 없어요. 우리는요 집안이 지금 어려워요. 아빠가 지금 입원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빠진 힘이 쉬어가면 그때 고난의 때 위기 때를 여러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 네. 때를 살리게 때를 만사가 때가 있습니다. 만사가 때가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어려워도 반드시 하나님 그 가정에 그 한 사람에게 결정적인 때를 주십니다. 그 때를 알아보고 때를 분별하고 때를 살리고 때를 열어가는 사람은 지도자예요. 때를 열어가는 사람이 됐어요.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지금은 부흥의 때고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흥의 때를 놓치지 마세요. 부흥의 때는 부흥을 감당해야 돼요. 축복의 때는 입을 넓게 열고 감당을 하세요. 때가 있으니까. 윤석정 목사님을 하고 그분 설교하는 거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밤에 영혼의 절정의 때를 맞이했어. 성령의 충만한 밭들을 풀어라! 그분 설교 들어보면요. 우리는 그때 설교했던 뭐가 절단 나는 거. 그분이 강조하는 건 영혼의 절정의 때가 있다. 어떤 건 절정의 때가 있다. 부흥의 때가 있습니다. 고난 당할 때는 엎드려 기도하고, 절벌 때는 찬송하고, 고통의 때는 하나님 죽여주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부흥의 때는 연장을 시켜주시고 복의 보험 다 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빨 주시고 쇠를 밟아주시고 짤짤을 늘어주시고 축복의 때는 긴 때가 되게 해주시고 고난의 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고통의 때를 감해주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지도자는 여호수아는 오늘 3년 동안 모세가 죽은 후에 나타났다는 것은 아,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모세 시대가 있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는 큰 기적을 연출하셨지만 모세 때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여호수아를 들어서 홍해를 건너는 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 흐르는 땅을 쏙 잡아놓는 거예요. 때를 따라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시대를 따라 때를 따라 여러분들을 불러시기 때문에 그 시대의 흐름, 그 시대의 필요를 분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이 시대, 내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어온죠. 내 시대에 쓰임받고 내 시대 주님 나를 장중의 복처럼 베푸시고 들어 쓰시면 되기 때문에 위기 때에 모세가 죽었다는 큰 보고장을 돌려간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리더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뭐냐. 위기 때에 나타나는 리더십이다. 어두울수록 샛별이 반짝거린다. 교회가 재정이 힘들든지 여러분 가정이 힘들든지 관계가 불편할 때 그때가 축복의 때, 은혜의 때, 구원이 나는 줄 믿으시라. 두 번째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 여호수아를 들었으신데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가라사대. 두 번째는 이인자의 리더십입니다. 이인자의 리더십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요사를 들었을 때 요사를 소개하는 단어가 모세의 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시다바리, 따따리, 삐꾸, 가방넛지 모세의 시종을 지도자로 들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시종이라는 단어가 좀 시종.
시다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여러분 죽은 후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육군 사관학교 수석 졸업생을 들었었는 게 아니고 그 시대 여호수아가 나이가 80입니다. 80이 된 여호수아는 자기 독보적인 어떤 이력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80이 된 영감님이 아직까지 모세 가방 들고 내내내 가방 들고 맨날 돌아다니는 모세 딱가리 비서 불간 시다가림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었으신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예루살렘 몇번 사관할 때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 시대 자기의 이력서를 명함을 내놓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평생 그때 문 밑에서 무성살인을 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하나님 왜 여호수아를 들었으실까요? 이 시대에 여러분 리더십을 갖기 전에 멤버십을 먼저 가져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장을 오래 하겠어요? 회원을 오래 하겠어요? 회원은 평생 하지만 회장은 여러분 잠시 합니다. 1년 합니다. 회장을 지도자를 탓하지 말고 네가 잘하라. 멤버십을 잘 가지면 리더십은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파트너십을 잘 유지하는 사람은 동지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리더가 안 되어도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아직 1인자가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여러분 모세의 2인자예요. 항상 모세가 나오고 여호수아는 가방을 들고 따라다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이를 여러분 애굽의 보디발의 집안에 무성살이를 10년 동안 단련하고 난 뒤에 총리를 들어서십니다. 총무 역할을 10년 하고 총리가 되는 거예요. 제2인자 리더십이 어려운 겁니다. 회장님은 아무나 하지만 부회장은 있어도 되는 것이 없어도 되는 것이 포도 안 나는 것이 그때를 잘해야 돼요. 내가 꼭 장로되고 난 뒤에 내가 군사되고 날 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집사 때, 잡사 때 잘해야 돼요. 그때도 있어도 되는 것이 없어도 되는 것이 표도 안 나는 것이 파트너십을 잘 유지하는 사람, 멤버십을 잘 가지는 사람은 리더십이 생깁니다. 회장하고 회원이 요즘도 회장하고 회원이 길 가다가 회원이 떨어질 거예요. 돼지 같은 회원이 낭떨어져 떨어져서 곰탈에 달려가서 떨어진다. 그 회장이 불쌍하다고 밧줄을 던져가지고 회원을 끌어당기는데 얼마나 돼지 같은 걸 끌어당기려고 힘이 들고 비지땀을 찔찔하면서 어망상을 찡그리고 이 회원을 끌어당기는데 회원이 밧줄을 잡고 올라오다 보니까 가강이거든. 회장이 땀을 빨빨 흘리고 지를 끌어당기다가 시끄러워하고 비지땀을 흘리고 찔찔흘리고 있는데 회원이 생각을 합니다. 회장이 제가 오늘 골탕을 먹일까? 맨날 내보고 지각한다고 회비 안 낸다고 까치 쌌는데 오늘 내가 이 밧줄 탁 놓으면 회장 저거 벌렁 잡아주겠지. 내가 이 밧줄 탁 놓으면 회장 저거 히뜩 뒤집어지겠지. 그래가지고 바보 같은 회원이요. 회장 골탕 먹으라는 일념으로 밧줄 탁 놨대. 회장이 어쩌다 때 운동방아 찌었지. 지금 어쩌다 때 떨어져 깨버릴 것 같이 죽었겠지. 우리가요, 지꼬라지를 모르고 회장만 탓하면 안 된다니까. 지 꼬라지를 하고 지 자리를 잘 지키고 멤버십을 잘 유지해야 리더십이 생깁니다. 여호수아가 무슨 임금 되려고 대통령 되려고 비전을 가지고 그런 적 없어요. 비전 무슨 비전? 그저 주어진 일에 눅눅하게 시다바리만 시다바리 딱가리만 딱가리 비기만 비꼬고 넷넷넷 가방을 들고 80 영감이 될 때까지 넷넷넷 나는 나 모세 가방 들고 되기다 하면 콱 죽어버리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아낌없이 주저없이 거침없이 들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거침없이 하이킥이 되는 거예요. 아유, 내가 대장감인데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 하고 그런 거 시켜놓으면 시끄럽니다. 그런 사람은 유세를 부리고 그런 사람은요 권세를 부리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권위주의가 되고 그런 사람이 필요 없어요. 지금은 2인자의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그쵸, 나는 신들내도 감당 못하오니 그쵸, 그는 흥하고 나는 망하리라. 그런 사람들이 많은 데가 건강 안 됩니다. 더 회장 힘들어 하면 누가 적용하고 있어요. 대통령은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저 나는 대통령은 꿈에도 안 꾸고 킹메이커 대통령 만드는 데 만족하고 그저 나를 저를 밟고 지나가시 없어서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니까요. 교회실에 회장 못 돼서 환장을 부리지 말고 회장은요 김 집사가 해라. 나는 너들 밑에서 도와줄게. 2인자의 리더십에 만족할 줄 알아요. 세상은 여러분 영웅들이 세상은 여러분 1인자들이 대통령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사장으로서 회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기까지 옆에서 참모 역할을 해주고 어시스트를 해주고 동문배필이 되고 옆에서 그저 소리 소문 없이 우리 그저 사장님 사랑받고 우리 사장님 칭찬받고 나는 막 콱 죽을 뿐이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그걸 지도자라고 다윗이 위대하게 된 것은 다윗 주변에 이런 수백 명의 특급 친모들이 있어. 다윗을 위해서 적진에 들어가서 물 한 바가지를 떠오다 죽으면 죽으리라.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따랐던 그런 친모들이 장군들이 정비했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주변에 이런 동맹배필들이 많은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역사는 독불 장군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역사는 여러분 대통령이 결재해서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장관들, 참모들, 부대인들 그 주변에 2인자, 3인자 이런 분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리더십을 꿈꾸지 말고 파트너십을 가지세요. 누가 생각해도 당신은 영원히 내 편이다, 내 동지다.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공동정성을 형성해서 무슨 일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마음 놓고 들어 쓰신 것은 리더십 자체가 독선적이지 않는 사람, 그저 2인자로 만족한 사람. 갈렙 같은 사람이 얼마나 멋있어요. 여호수아가 대통령 해놓고도 갈렙은 늘 2인자지만 85세가 되어서도 특군대 자원을 하고 성질을 내게 주옵소서. 편하고 소홀한 건 너가 다 해놓으라. 젊은 것들 다 해놓으라. 내가 지금 85세지만 40대나 지금이나 똑같아. 덤비라니 자꾸더라. 그런 여호수아보다도 그런 여러분 갈렙이 85세도 돼도 청춘을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늦지 않습니다. 생각이 푸르고 생각이 청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앙드레김이 나이가 84세인데도요. 앙드레김 알아요? 도자인의 등 김봉남씨가. 나이가 84세인데도 뭐 짱짱하잖아요. 얼굴을 늘 뽀사시하게 해가지고 됩니다. 2인자의 리더십을 우리가 유지하자. 저는 늘 제가 뭐 포동계 당회장이라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참 나는 복음 전하다 막 확 죽어버리다. 전하다가 막 확 죽어버리죠. 그런, 그저 나는 주님의 종은 무슨 종, 무슨 시다바리, 따까리, 삐꾸, 주님의 무슨 마당새, 돌새, 그것만 해도 막 성은이가, 황송이가, 강축이가 고맙지, 감사하지. 여러분, 2인자로 만족하세요, 2인자로. 내가 꼭 대장 해먹어야 되고 사장 해먹을 필요가 없어요. 사장이 얼마나 머리 아프겠어요. 오늘 이 시대에 너무 저와 여러분이 욕심이 많아요. 너무 최고를 지향한 거예요. 너무 성공 제일주의 1등 1인자 제일주의에 강박감이 빠진 게 문제입니다. 다 1등 안 하셔도 됩니다. 꼴찌 행복이 있는 게 조건적이면 쉬워가지고 뒤에는 경동성대 아무도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호르기 불고 뒤로 돌아가는 순간 1등 한다는 거예요. 절대 그냥 죽이면서 하나님께 어떤 없습니다. 생각을 역발상을 하면 뒤로 돌아가면 1등이라니까. 그러니, 2인자가 어땠어요? 3인자가 어땠어요? 스포트라이트가 나한테 집중되지 않아도, 나는 소리 소문 없이, 빛도 없이, 그는 흥하고 나는 새알이라, 예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는 영원한 딱다리, 영원한 시다바리, 딸랑딸랑 그런 분위기죠. 그럼 이 시대에 그런 2인자의 리더십을 만족하고 2인자의 리더십을 꿈으로 꾸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혼란한 거예요. 다 대통령 해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통령도 무리 아픈 걸 말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격을 갖추는 것보다 저는 중요한 게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목사의 자격과 품격과 수준이 있어서 목사하는 거 아닙니다. 자격은 내가 없지만은요, 내가 자세라도 싸가지, 쏘가지라도 갖추고 자세라도 내가 구비하면요, 세월이 지나면요, 내가 선한 직분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내게 그 사람을 만들어줘버려요. 네. 선한 직분은요, 내가 집사를 자꾸 하다보면 집을 삽니다. 좋은 직분을 내가 사모하고 하다보면 충성하다보면 자격이 없어도 자질이 없어도 하다 보면요, 자세만 똑바로 갖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주십니다. 처음부터 회사도 사무를 두고 태어난 지도자가 없다니까요. 훈련 중에, 과정 중에, 그런 만남의 중에 서서히 부각이 되는 거예요. 서서히 참 김집사님 훌륭하다. 참 박근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자세가 곱고 아름답고 아름다운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그냥 떠밀려서 지도자가 됩니다. 10년, 20년이면 그 구역에
그 여정도에서 독보적인 인물이 됩니다. 그냥 아름다운 카리스마를 형성하고 사람들이 따릅니다. 왜요? 욕심이 없으니까, 사심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을 다 존경합니다. 욕심 없는 사람, 사심 없이 헌신한 사람 다 사랑받고 존경받습니다. 그런 사람은 인자의 것이 만족하기 때문에. 요소를 하나님이 들어 쓰신 이유는 대통령 되려고 꿈을 안 꾸세요. 아무 역사가 시대가 사람을 몰라주네. 내가 이거 썩을 인간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항상 하나님 박수 가꾸리지. 그런 인간을 안 들었어가 만들었습니다. 설치는 것들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포기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이런 절단한 사람,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쓰십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라는 한 인물을 볼 때 독특한 리더십이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세 번째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일어나. 건너가라. 이건 저는 점프 리더십이다. 여호수아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주는 땅으로 가라. 점프해서 히트 건너가라. 일어나 건너가라. 이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세 번째 리더십입니다. 건너가는 사람이에요. 건너가는 사람.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은 한 시대에 건너간 사람을 들어서시라고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세요. 미국이 오늘 왜 저렇게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가 됐을까요? 미국이 요즘 좀 맛이 갔다고 하지만 그래도 미국이 아메리카 합중국이 세계 최고 부자 나라,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된 이유는 1602년에 메이플레어 배를 타고 120명이 대서양을 건너간 것이 오늘 아메리카 합중국의 원조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간 퓨리탄 청교도들이 오늘 미국의 핵심 조상들입니다. 여러분 동남아 여행을 해보셨습니까? 동네에 남아있는 아를 동남아를 하는 게 아니고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동남아를 한번 가보세요. 중국 화교들이 화산들이 6%밖에 안 되지만 그들이 여러분 동남아 경제권의 70%를 좌지우지합니다. 동남아 지역에 가보면 차이나타운이 없는 데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중국의 역대 황제 정책이 사농공산정책, 선비사자가 최고고 농사 짓는 사람이 둘째로 중요하고 물건 만드는 사람이 공업하는 게 세 번째고 산, 장사하는 것들을 쌍꺼 지급을 하니까 중국 본토에서 자꾸 떠밀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중국 지도가 장딱같이 생겼는데 외국으로 들어갈수록 촌빨춤을 합니다. 몽골, 티벳 들어갈수록 아주요 가난하고 그렇지만 중국은 동해 쪽, 우리가 말하면 서해 쪽이 다 잘 살아요. 상해, 칭다오, 청도. 중국 동해 쪽은 왜 그럴까요? 중국 본토에서 장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자꾸 무시받고 억압받으니까 밀려와가지고 배를 타고 동남아로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동남아로 여러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홍콩 동남아를 여러분 건너간 사람들이 짜부러 죽어진 게 아니고 그 시대에 건너간 사람들이 지금 동남아 경제를 완전히 좌지우지한다는 건 자카르타 같은 도시는 중국 사람들이 아니면 도시가 운영이 안 됩니다. 홍콩 가보세요. 홍콩 대한민국 경제가 여러분 최근에 세계 11위로 올라갔습니다. 옛날에 작년까지 11위가 어디인지 아세요? 홍콩이더라고요. 홍콩은 여러분 섬이 쫓겨납니다. 인구가 700만 명밖에 안 돼요. 우리는 수천만 명인데 중국의 그 조그만 섬에 불과한 홍콩이요 경제 10일 우리 앞에 있었다니까요.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건너갔기 때문에 동남아의 경제를 좌지우지한다. 건너간 사람들. 여러분 부산에 가면 국제시장, 평화시장, 자유시장이 있는데 부산의 국제시장에 돈줄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중국 부산 토백일까요? 북한에서 피나는 분들일까요? 이 정도 되면 눈치껏 다 볼 때잖아요. 북한이 여러분 문제 없다 다 두고 혈혈단신 잠시 피나는 분들이 쩌부러져 죽은 게 아니에요. 부산에서 국제시장 상권을 다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 영락교회, 부산 영락교회, 진주 영락교회, 창원 영락교회, 마산 영락교회 그 영락교회라는 데는 서울에서 피나는 분들이 북한에서 피나는 분들이 부산에 제주에 어마어마한 교회를 지어가지고 막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그분들은 낙동강을 건너고 대동강 황하을 건너는 것들이거든요. 건너가야 돼. 건너가야 돼. 성경 역사도 똑같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너갔고
그래서 자기를 찾고 해당 엑소더스가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광야생활 40년을 종집을 짓는 거예요. 야곱이가 야복강을 건너가면서 사기꾼이고 또라이 같은 게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긴자가 되는 거죠. 건너가라 이 말, 건너가라. 여기서 여러분 건너가는 자라는 건 뭐예요? 건너가라는 건 보따리 싸가지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점프해라. 한계를 뛰어넘어라. 육체적인 한계, 경제적인 한계, 지리적인 한계, 체력적인 한계를 뛰어넘고 상황을 초월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돌파하는 이게 여러분 리더십이요. 저희 교회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다고 봐요. 여러분 옛날부터 잘 사는 데가 어디 있었어요? 다 옛날에 어려운 시절이지만 어려운 힘든 육체적인 한계를 느끼고 경제적인 심각한 압박을 느끼고 굉장한 문제를 많지만 상황을 돌파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을 점프하는 하나님 다음 시대에 일어날 건너갈 때마다 새로운 축복의 땅이 주인공을 만들어주시더라고요.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입방정이 떨지 마세요. 안 되면 대기하지. 10번 죽어서 안 되면 턱을 확잘려버리지. 그리고 안 되면 땅굴 파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동서남북, 정우, 좌우가 다 막혀 있어도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눈을 떠라 산을 보라 나의 돈 어디서 없고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동서남북이 막혀도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면 그때 역사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는 그런 한계를 뛰어넘으라 점프하라.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수영로 교회입니다. 수영로 교회가 여러분 장로님들이 예배당을 지은 게 아니에요. 수영로 교회가 예배당을 지으려고 배산이라고 그게 요 땅을 샀는데 아주 그 남부에 야트막한 산을 하나 장만을 해가지고 지인님만 40억 원을 주고 사고 온 교회가 기도를 하고 그 산에 예배당을 지을 거라고 꿈에 베풀었는데 막 진정이 대모가 민원이 제기되면서 예배당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정필 동생 얼마나 가슴 아래라고 교인들이 교역자들이 얼마나 거기 가서 기도를 하고 안 되는 거예요. 진정이 민원이 터지니까 막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여러분 수영만 내리쬐는데 땅을 확보를 했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아세요? 수영로 교회 대학교 이름이 야했습니다. 여러분 대학교 측면에 별칭 있잖아요. 그런 교회는 뭐예요? 야베스라는 수영국의 대학교 청년 이름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야베스가 그 시대 생각을 옛날에 토막 살인사건 났다 하면 어디게요? 부산입니다. 부산은 사심이 해가지고 쳐버립니다. 그 청년들 사심이 칼가지고 쇠를 끄버립니다. 부산을 무시하지 마세요. 부산을 했다고 그러지 마세요. 부산은 역사의 옛날에 뭐 불마 사태 여러분 4.19 전부 부산 마산이 움직이는 역사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제가 부산 있다고 쏙빼기 보지 마시라니까요. 조용필이가 국민 가수로 부산에서부터 꽃피는 동백스러니 그래가지고 서울까지 올라가서 평양까지 갔잖아요. 국민 가수 조용필이는요 대학을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김서울이가 국문학과를 나온 적이 없고 이순신이가 해양대학을 나온 적이 없고 조용필이가 음악대학을 나온 적이 없지만 부산에서부터 올라가가지고 국민 가수가 됐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부산이 좋은 거야. 지 있는 땅을 좋아해야지 뭐 제가 뭐 서울 강남을 좋아해서 뭐하고 있어요. 강남은 손목사님을 축복하고 나는 부산이 부산하기 좋은 거야. 부산 땅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수영로교회인데 그 교회를 어떻게 지었느냐 하면요. 수영로교회 대학부 측면의 이름이 야베스인데 이것들이 옛날에 토막 살인 사건 터지만 부산, 마약 사건 터지만 부산. 부산은 오명의 도시, 타락의 도시, 마약의 도시. 그래서 부산에 있는 젊은이들이 뭐였어? 야, 우리 부산을 한번 변화시켜보자. 부흥을 넘어서 변화의 동산을 만들어보자. 언제까지 우리가 여기는 얻어먹고 더러운 도시, 오명의 도시가 아니라 부산을 보고나 부산을 승신하게 이래가지고요. 돈도 안 되는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요. 대학생들이 면 돈이 돼요. 돈 쓰는 것들이죠.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부산을 성시와 복음화 하려고 하는데 장소가 없는 거예요. 시민회관을 빌리니 임대료가 많이 들고 교회는 안 빌려주고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수명만 내리지 바다를 내리펴는데 그 붉은 흙판 위에 그것들이 가지고 눈물을 찌질리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불쌍을 고쳐주옵소서 그것들이 그래 눈물 찌질리고 그것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세월이 흘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수영을 대하여 백방으로 했고 땅을 확보를 못했는데 우연히 수영만 내립지를 확보한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여러분 오래전에 청년들이 수영대 청년들이 주둘러서 부산에 복음화 운동을 했는데 그때 행사 제목이 점프예요. 점프. 점프 1906년도 해가지고요. 한번 뛰어보자. 부산을 한번 한계를 뛰어놓고 부산을 오면의 도시가 아니라 축복의 도시 만들고 부산 우리가 변화를 이루고 부산에 우리가 기적의 동산을 만들자. 부산 승시와 부산 복음화를 젊은 것들이여 모토로 걸고 갈 데가 없어서 수영만 내리지 올판에 무릎 꿇고 눈을 찢어내고 기다가 찬송했던 데가 거기요. 그 점프 행사를 했던 데 야비스니까 야비스는 복의 복을 다하사 지경을 넓혀주시오. 이 야비스가 지경을 넓혀달라고 꿈꾸고 눈물을 흘렸던 그것이 변화가 돼가지고 2002년도 부산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렸습니다. 아시안게임이 열리면서 그게 재송동 반려동 그때요 그 어려운 지역에 전부 선수촌 아파트가 쫙 떨어졌습니다. 서울의 송파 쪽이 옛날에는 촌빨춤만 했습니다. 그쪽에 여러분 장실 쪽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개발이 된 거 아니겠어요? 88 올림픽 때가 선수촌 아파트가 쫙 들어섰듯이 부산의 동네가 인물이 바뀌는데 백석호라고 했어요. 축구장 3개나는 백석호 큰 건물이 들어서면서 그 옆에 주차장만 차를 몇 층대로 댈 수 있고 거기가 수영로 교회가 들었는데요. 수영로 교회는 자리를 어르신들이 확보한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야베스 청년들이 여러분 교회도 청년들이 1500명이나 된다는데 청년들이 돈 안 되는 것들이 청년들은 돈이 안 돼요. 돈은 쓰는 애들이라니까요. 아직은 고시 공부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 애들이요. 지금 아직 된 사람들이 아니요. 그러나 청년들 야베스가 야베스 기도 자체가 지금을 높여달라요. 내 시대에 한번 짬밥을 달라요. 야베스는 이름은 원래 우리나라 말하면 애물덩어리라는 뜻입니다. 애물단지 수고와 고통이라는 야베스가 기도를 빵실하게 하더니 복의 복을 따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빨 주시고 쇠를 밟아주시고 짤짤 흔들어주시고 환란 고통 것은 벗어나게 합시고 근심이 없는 뒷골 안 땡기는 복을 주옵소서. 그게 그래서 응답 받은 게 야베스 아니겠어요? 야베스 기도 야베스가 수영만 내릴 때 눈물 찢어도 기도인 그 땅이 좀 변화돼가지고 부산의 여러분 350억짜리 예배당을 딱 짓고 부산 시민 500만 명의 11조를 감당하자. 50만 명의, 아니, 500만 명의 11조, 50만 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그게 수영목의 구호요. 그러니 작년 한 해 동안 12,000명이 등록해버린 거예요. 숫자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벌써 꿈이 다르고, 기도가 다르고, 다르잖아요. 여러분, 뛰어내리세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고 꿈을 꾸면 실제상이 된다니까요? 네. 어렵다, 가난하다,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는 헛소리를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육체적인 한계,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도 주여 갑니다. 믿음으로 나가면요, 사명자는 수명자라고 하나님 주신 꿈을 붙잡고 나가면 아플 돈도 없고 죽을 돈도 없고 망할 돈도 없는 거예요. 당대한 믿음을 나가면, 아, 따, 저 인간은 성종을 못 하겠다. 마귀가 와도 성종을 못 하겠다. 병이 왔다가도 미학은 상종을 못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왜? 담대하니까. 여러분, 점프하세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짜그러져가지고 우울증이 와가지고 으이씨 어렵다. IMF보다 더 힘들다가 돈도 짜치고 몸도 약하고 기분도 거시기하고 전부 오금을 못 펴고 조금씩 앉아가지고 걸어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걸어가 버렸어요. 확 뛰는 한강을 뛰는 제가 인천에 집회 가보니까요. 인천에는요. 북한에서 피난한 분들이 3분의 1이고 전라도에서 올라온 분들이 3분의 1이고 충청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3분의 1이더라고요. 그때 유학을 갔던지 인천 가발공장에 갔던지 강남에서 문화 따라갔던지 한시대 건강을 건너서 성진강 건너서 건너간 사람들이 다음 시대 그 땅에 어엿한 주인공이 되더라고요. 건너갔어요. 못 따를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육체적인 한계, 경제적인 한계, 기분의, 상황의, 조건의 한계를 확확 뛰어넘자 이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현실에 조금씩 앉아가지고 그만 짜파 그러지 말라니까요. 점프하자. 일어나 건너가자. 하나님께서는 건너가는 자를 쓰시더라. 미국 역사를 보시라니까요. 동남아를 보시라니까요. 한 시대 다 건너간 사람들이 그때야 가난해서 갔든지 쫓겨 갔든지 부도가 났든지 밀려 갔든지 끌려 갔든지 건너간 사람은 그 시대에 다음 땅에 주인공이 딱 되어납니다.
역사의 원리가 그러기 때문에 점프하는 현실을 돌파하고 상황을 초월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됐어요. 문제에 항몰되고 상황이 전혀 살 필요가 없어. 저는 그런 부분을 늘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수 믿고 나면 그게 달라집니다. 할 수 없다, 못 살겠다, 죽겠다는 사람이요. 말이 달라지 말이.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로 바뀌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라. 건너가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니까요. 담배하는 분들만 가지고 건너가면 하나님 그 다음 땅에 지금을 지어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명을 하지 마세요. 안 된다, 어렵다, 못 살겠다는 변명을, 조건을 찾지를 마세요. 안 되면 대기하지. 몇 번 찍어서 안 되면 턱으로 잘라버리지. 그러다 보면 땅굴 파지, 헬리콥터 뛰어버리지. 상상을 초월하지 마세요. 역발상을 하고, 여러분 항상 긍정, 낭만, 진취, 발전, 소망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의 사람. 왜?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죠. 하나님 붙드시면 되죠.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시도 필요한 것이란 점프하는 것이죠. 뛰어보다 발전. 뛰어서 뛰어보세요. 상상을 초월해서, 상황을 초월해서 문제를 극복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다 그냥 추억거리밖에 안 돼요.